여러분 안녕. 어메이징 브랜트우드 타워 5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스티반 부동산으로 연락 주셔서 원하시는 유닛 선점하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 손님, 저희가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저희를 초대해 주신, 야, 여기 지금 어메이징 브랜트우드 타워 3에 40몇 층이죠, 여기가? 41층. 41층. 네. 뒤로 보이는 그 기가 막힌 남향 뷰, 41층에 거주하시는 알렌 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셨죠. 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저희 팀원분들과 또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지인이신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네네. 인터뷰를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네.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지금 원베드룸에 지금 살고 계신데, 네네. 지금 이 어메이징 브랜트우드 타워 3를 좀 제 기억에도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이거 저 계약하시고, 그죠? 네네네. 한 뭐 계약 들어오자마자 하고 한 네. 1년 반 그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년 반밖에 안 기다리셨나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제가 처음부터 계약한 게 아니었고, 그렇죠. 아내분께서 네네네. 아내분 가족께서 네. 먼저 계약을 하시고 다 처리되고 결혼하고 여기 네. 올지도 몰랐다가 네. 갑자기 아 그러면 너네 일로 가라 라고 네. 명령을 해주셔서 네. 아, 이거 TMI인데 TMI가 네. 얼떨 그냥 숟가락을 이렇게 한다. 아, 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 고객도 이 어메이징 네. 브랜트 타워 3를 네, 네. 사셨는데 5년을 기다렸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와. 첫 번째였는데 실제 이 어메이징 브랜트우드에 사시는 살아있는 이런 또 어떠신 것 같아서 어메이징 어메이징 하는데 지금 이제 참고로 타워 5를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허심탄회하게 진짜 어메이징한 점과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주하시면서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선 너무 교통이 편해요. 교통? 예, 스카이트레인하고 고속도로가 같이 두 개가 가까이 있다는 거에 너무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아... 예를 들면 뭐 술 먹고 그냥 스카이트레인 타고 와도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스카이트레인 타고 너무 닿는 곳이 많고 네. 차로 가서도 바로 저쪽에 보시다시피 네. 바로 옆이니까요. 그렇죠. 교통 편이죠. 교통이 편해서 젊음. 젊음. 네. 아, 맞아요. 저도 아까 로비에 기다리는데 네. 주로 다 2, 30대가 맞아요. 그죠? 네. 그게 좀 주된 그 아, 아니요. 간혹 노인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래도 비율로 따지다 보면 젊은 분들이 되게 많고요. 아... 아이보다는 강아지가 많은 편이에요. 아이 키우는 아...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역시 솔직한 그죠? 오너들이라기보다는 렌트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네. 참고로 또 이거 좀 TMI이지만 이렇게 개발사로부터 직접 사시면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렌트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첫 번째 키 받을 때 네. 세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네네. 뭐 불편한 또 있으시는 뭐 위층이라든가 옆체에서 어떤 소음 같은 건 어떠세요? 뭐 금요일 토요일에 저녁 7시 정도에는 가끔 떠드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네. 이런 것도 들리나요? 아, 아니요.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아, 그런 소리는 아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소음은 완전히 방음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윗집이 착하신 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네네. 소음으로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젊은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 뭐 파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고. 근데 그때는 아마 파티 다이닝 룸이 열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그래갖고 집에서 파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전화만 하거나 인터넷으로 레저베이션만 그렇죠. 하면 파티 룸이 되니까 거기서 네. 고기 구워 먹는다든지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좀 식사를 이제 하시니까 밖에서. 네네네. 뭐 지금 보니까 뭐 얼스도 곧 들어오고 그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현장으로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한 달이 다르게 사람들이 방문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극장, 네. 오락실, 네. 음식점, 바, 레스토랑 네. 뭐 이런 게 너무 근처에 다 있다 보니까 네, 네. 한 달 정말 달라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유명합니다. 좀 이용도 하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여기서 열었다 한번 가보고 아무래도 저 신혼이시니까 예, 예. 주로 이제 다이닝 아웃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 촉으로는 네. 아, 음식을 가시다 보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제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 많이 먹고 또 여기서 또 깨알 자랑 야 요리를 잘합니다 저 야, 우리 와이프 짱 네 참고로 와이프님께서 그 패티셰 예 맞습니다 네네네네 맞나 패티셰 파티셰 아 파티셰
오케이. 야. 저도 잘 몰라요. 아, 예. 아, 제가 프렌치도 약해 가지고. 아, 이제 네. 근처에 네. 이제 그 베이커리 샵이 있는데 네. 네. 체스 크리스토퍼라고 네. 거기서 파티샵이 있는데 네. 케이크 상당히 맛있어요. 어, 거기도 그러면 저 이렇게 운전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 일렉트릭 스쿠터가 있는데요. 그게 보여 줄 수 있지만 스쿠터 대가, 예, 전자 스쿠터가 있어요. 야. 헬멧을 쓰고 저기 자전거 도로가 잘 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기 강가 프레이저 리버 있는 데까지 자전거나 일렉트릭 스쿠터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아내분께서 그걸 타시고 가시는 그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와. 굳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어메이징 브랜투드의 좀 아쉬운 점. 아직 대형 마트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일 수 있겠어요. 코스코가 물론 가까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저희는 두 명이 사는 가구이기 때문에 네. 소가구라서 네. 코스코에서는 대형 물품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슈퍼스토어나 뭐 그런 걸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네. 거기가 좀 멀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멀다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비교적 다른 건 너무 다 가까운데 다른 건 스타벅스도 바로 코앞이고 맥도날드인데 홀푸스는 아. 조금 그 가격이 좀 가격이 올게닉 네,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야. 네. 근데 저 어메이징 브랜투도 사시면서 그거를 또 좀 따지시네. 이게 가까이 네. 살다 보니까 네, 네.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멀리 가던 것도 네. 아, 멀어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 단점 같기도 해요. 걸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걸어서 갈 수 있는데 다 아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것만 네. 안 되니까. 좀 아쉬운 점은 개발사 측과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 루이비통 그쪽 계열 예, 예. 그쪽에서 막 투자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브랜투도 뭐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막 레벨 업을 시킨다고 해? 여기는 슈퍼마켓은 좀 피하자. 아. 제가 아, 듣기로는 아,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 아, 그게 하나 좀 아쉬운 점이 들 수 있군요. 그러니까 좀 좀 네. 걸어서 장을 볼 수 있으면. 네, 걸어서 장 볼 때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어메이징 브랜투드 타워 5가 네. 2027년 말에 아, 지금 완공 예정이거든요. 네, 예. 그 많이들 이제 계약을 하시고 다들 기다릴 거 아니에요. 와, 들어가고 싶어서. 예, 예. 네. 근데 그때는 에어컨이 들어가고 예, 예. 네. 여기는 아쉽게 지금 에어컨은 없죠. 아, 맞습니다.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네. 저한테는. 요번 여름에 어떠셨어요? 아,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 굉장히 더웠어요. 어떤 분들 호텔에 잠깐 계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견디셨나요? 호텔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에어컨을 따로 구비했었어야 됐어요. 정말 그 휴대용 심했으니까 네. 네, 휴대용으로 왜 안 지었을 정도 의문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오후에 지어지면은 훨씬 좋겠네요. 네, 아니 그것만 단점이었는데 제 기억에 2016년도도 제 고객께서 이제 이걸 그 구입을 하셨을 때 네. 그때는 전혀 에어컨이 아예 A자도 들어오진 않았었죠. 저희 생각에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당연히 뭐 이건 필요 없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에어컨이 다 들어가고 EV도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와. 그러면 개인적인 EV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EV를 이제 충전을 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충전기까지 달아주느냐, 아니면은 이런 전선까지, 일렉트리션이니까 전선까지 예. 끌어줘서 설비를 하느냐, 이거는 아직도 얘기 중이신 것 같은데, 좀만 뭐 돈을 투자하면 다 개인용으로. 예. 아,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개인 파킹장에는 그런 네. 게 전혀 없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현재 타워3는? 네,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항상 꽉 차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40분 만에 다시 왔다 갔다 하거나, 이게 되게 상당히 귀찮은데. 아, 그게 리밋이 있죠? 네네네. 아. 저, 만약에 개인 파킹라서 그런 게 있다면. 네. 정말, 뭐, 저라도 이사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하여튼 5, 6년을 기다려야 되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면 어메이징 브랜투드에 대해서 여기에 있던 단점들을 다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네. 뭐 에어컨, EV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괜찮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뭐 정말 다른 거 다 좋은데 에어컨 없는 거랑 네. EV가 개인 주차장이 없는 거랑 네. 이게 상당히 불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제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타워5에 그런 것들이 설비가 다 들어온다면 네. 아, 탐나네요. 아. 돈 모으죠. 아, 돈 모은다. 네. 멋진. 아, 이참에 하나 더? 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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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번에 또 저희가 저녁을 먹으면서 네, 예. 이건 여담으로 또 네, 네. 네, 나눌 얘기가 있겠네요. 어, 저 타워5 네. 계약하게 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로. 좋은 자리로. 네. 예, 제가 예, 예. 선점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먼저 그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아,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무리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이바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Amazing Brand to the Tower 5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스티반 부동산으로 연락 주셔서 원하시는 유닛 선점하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